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요즘 남해안에서는 고소한 맛이 일품인 여름 전어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모레부터 사천, 삼천 포항에서는 자연산 전어 축제도 열리는데요. 하지만 어획량이 크게 줄어 상인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빛 전어들이 어시장 수조마다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제철을 맞은 여름 전어. 가을 전어보다 뼈가 부드럽고 육질이 연해 횟감으로 더 인기입니다. 하지만 햇전어 맛을 보러 온 식객들은 쉽게 지갑을 열지 못합니다. 3만 원이라도 먹어야 안 되겠어. 예년보다는 비싸도 여기까지 왔으니 3천포 왔으니까 먹어야지. 전어 가격이 예년보다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전어가 안 나요. 안 나서 너무 비싸. 바다에서 안 나. 어획량이 크게 준 탓입니다. 방금 어시장에서 회를 뜬 전어 1kg입니다. 3만 원어치인데요. 지난해 이맘때보다 5천원에서 만 원가량 비싼 겁니다. 7월 중순 금어기를 마치고 20일이 넘도록 제대로 된 어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안 나와요, 지금. 100에서 뭐 지금 얼추 한, 뭐 모든 한 반반?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도 손님 맞이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축제 기간 하루 1톤의 전어를 소비하는데 삼천포 앞바다의 어획량은 하루 300kg 안팎에 불과합니다. 시가는 지난해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지만 축제 추진위원회는 이미 지난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어를 제공하기로 공약한 상황. 추진위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삼천포산 자연산 전어를 약속한 가격에 팔기로 했습니다. 무조건 하면 적자입니다. 그래도 안할수 없습니다. 적자를 하고 운영이 안 되더라도 우리 사천시와 또 우리 전어를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금어기 해제 초반이어서 아직 정확한 분석은 어렵지만 남해 연안의 전어가 그네로 빠져나간 것은 아닌 만큼 곧 예년 수준의 어획량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창원 진해 웅동 1지구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 소송의 1심 선고가 미뤄진 가운데 창원시가 대체 사업자에게 조성 원가 수준의 땅을 넘기는 것은 특혜나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부 부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지는 법정 공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창원 진해 웅동 1지구 사업과 관련해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시행자 자격을 박탈한 건 지난해 3월입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 극약 처방을 내린 겁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수용했지만 창원시는 이에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사업 파행에 책임을 가리는 한편 시행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2009년 조성원가로 받은 81만 제곱미터 땅을 15년 뒤 대체 사업자에게 넘기면 큰 손실을 보게 되고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위해 사업 시행자 지위 유지와 유지를 위해서 집회정지 및 가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 보낸 공문에서 법에 따른 정당한 매도 명령이기 때문에 특혜나 배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기관이라도 토지 가격 상승 이익을 취할 근거는 없다고 의견을 제시해 사실상 창원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창원시도 대승적으로 이제 정부의 뜻을 수용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웅동지구 정상화 계획에 좀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1년 넘게 이어지는 법정 공방에 소멸 어민들은 창원시에 소송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또 배임 횡령 의혹이 제기된 민자 사업자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이게 뭐 소멸 어민 문제만 아니고 경상남도의 문제고 창원시의 문제인데 이를 명확하게 해서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검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원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 해석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3년 전 한국항공 우주산업 카이에 회전익 비행센터를 유치하면서 소음 등의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을 위해 진주시가 마을 복지회관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진주시가 사업에 반대했던 주민의 땅과 건물, 심지어 나무까지 10억 원대에 사들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헬기 소음 등으로 주민들이 반대했던 카이의 회전익 비행센터. 진주시는 사업비 60억 원의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약속하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이 들어설 땅입니다. 지난해 8월 진주시가 13억 5천만 원을 들여 3,500제곱미터의 땅과 다가구 주택, 나무 등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과 건물의 주인은 당시 사업 반대 주민위원장 A씨의 지인으로 확인됩니다. 4년 전 경매로 넘어간 A씨의 땅과 건물을 지인이 대신 낙찰받은 겁니다. 대표에 안 가가 경매가 들어갔어요. 명의만 빌려가 경매를 받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명의만 빌려줬고 실제적으로는... 그건 저거 같다. 네. 예. 문제는 진주시가 지급한 보상 내역. 진주시는 원룸 임차인 3가구에 주거이전비 약 1,200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규정보다 가구당 200만 원가량 더 많이 지급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직원이 아마 이게 이제 적용을 잘못해서 저희도 할 말이 없기는 한데. 건물 실 소유주였던 A씨도 스스로 임차인으로 전입신고를 해 주거이전비를 받았습니다. A씨는 다른 임차인들의 주거이전비 2,400만 원도 나중에 되돌려받았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1,100만 원 선생님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이 손해가 들어갔지. 1,200만 원이? 예, 들어가가지고 여행 들어온 거지. 나무 보상비도 석연치 않습니다. 당초 진주시는 A씨의 나무를 이전하려고 했지만 A씨의 요구로 전량 사들인 것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나무 매입비는 모두 2억 3천만 원. 4년 전 법원 감정가를 확인해보니 진주시 보상 가격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례적이긴 합니다. 흔하지는 않고 종종 이제 뭐 사업 신기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또 주주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A씨는 보상 과정에서 자신이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종합복지회관 위치 결정 역시 이장들이 협의한 결과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A씨는 진주시의 보상이 결정된 2022년 이후 회전익 비행센터 반대위원장에서 사업 찬성단체 대표로 돌아섰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경남은 엿새째 모든 시군에 폭염 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밀양 송백 37.5도, 진주 대곡 37.2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경남은 모레까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곳에 따라 60mm의 강한 소나기가 전망됐습니다. 한편 어제까지 경남의 누적 온열질 환자는 전날보다 16명 늘어난 214명이며 지난 3일 37명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많이 늘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하동군 고전면 한 야산에서 산림청 소속 소형일기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혼자 탑승했던 기장 45살 강모 씨가 타박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헬기가 밤나무 해충 방제 작업을 하다 송전선에 걸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현장에 사고 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김해 데이터센터 건립 무산 이후 해당 예정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만 들어서게 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해 씨는 최근 현대산업개발 측이 제안한 공동주택 건립 사업 변경안에 대해 개발 계획 변경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